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, 하남직 기자 등 호사인 현대캐피탈이 시즌 첫해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삼성화재를 압박했다. 현대캐피탈은 9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7-2018 V리그 남자부 옥저축은행과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월 1일 25-21-25-21-21-25-21-21로 승리했다. 지난 6일 1위 삼성화재, 승점 31승 3패를 완파하며 분위기를 탄 2위 현대캐피탈은 승점 28-9승 5패로 선두 추격에 더 힘을 냈다. 반면 최하위 7위 옥저축은행은 내 연패 늪에 빠졌다. 2015년 12월 19일 현대캐피탈을 한 번 꺾은 이후 12연패를 당하는 수모도 당했다. 승부처는 한 세트였다. 17-17에서 옥저축은행 새 외국인 공격수 마르코 페레이라 등록명 마르코의 오픈 공격이 라인 밖으로 벗어났다. 옥저축은행 토종 에이스 송명근의 후위 공격은 문성민의 블로킹에 막혔다. 상대 주포의 공격을 연거푸 막아낸 현대캐피탈은 21-20에서 문성민의 후위 공격과 송준호의 퀵 오픈으로 간격을 벌렸다. 23-20에서는 박주형이 서브 득점을 하며 승기를 굳혔다. 현대캐피탈은 박주형의 서브 득점으로 대한항공에 이어 V리그 남자부 역대 2호 서브 득점 1500 고지를 밟았다. 두 세트에서는 현대캐피탈 토종 센터 신영석이 돋보였다. 신영석은 9월 9일에서 마르코의 오픈 공격을 막아내더니 송의재의 퀵 오픈마저 차단했다. 현대캐피탈은 신영석의 철벽 블로킹으로 11월 9일 균형을 깼다. 문성민의 퀵 오픈으로 한 발 더 달아난 현대캐피탈은 신영석이 다시 한 번 마르코의 오픈 공격을 블로킹해 13-9까지 격차를 벌렸다. 이후 현대캐피탈은 안드레아스 프레코스와 문성민의 쌍포를 활용해 점수 차를 유지하며 두 세트를 따냈다. 옥저축은행은 세 세트에서 마르코를 빼고 토종 선수들로만 현대캐피탈을 상대했다. 레프트 송명근과 센터 김효한이 맹활약하며 세 세트를 얻기도 했다. 하지만 고육지책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. 마르코를 대신해 코트에 선 조재성은 내 세트부터 상대 블로킹을 의식하며 위축됐다. 현대캐피탈은 5월 4일에서 문성민의 후위 공격, 상대 차지환의 공격 범실로 7월 4일로 앞서갔다. 이후 현대캐피탈은 이렇다 할 위기 없이 내 세트 만에 경기를 끝냈다. 이날 현대캐피탈은 블로킹에서 14-6으로 앞서며 상대를 압도했다. 문성민 18점, 안드레아스 13점, 신영석 11점 등 공격 분배도 완벽했다. 옥저축은행에서는 송명근이 16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외국인 마르코가 13점, 공격 성공률 41.37%로 부진했고 다른 토종 선수들도 힘을 쓰지 못했다. 지크스 79골뱅이 inner.co.kr 2017년 12월 9일 16:01 송고